지난 15일부터 닷새 동안 2016 여름 금식 수양회가 사랑의 교회 제천 기도동산에서 진행됐습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 심신의 안정과 단련을 위해 영성체조로 몸의 긴장을 풀었고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욕구와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영의 양식을 먹는 성경 통독 시간에는 신약 성경을 함께 소리내 읽고 말씀을 곱씹으며 각자에게 주시는 맞춤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통독을 마친 후에는 영가족 동역자들과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서로 나누고 삶에 적용하기로 결단하며 은혜에 은혜를 더했습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것들을 다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또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아주 맑고 또 통독하는데도 더 이렇게 집중하고 그동안 이제 먹는 거나 여러 가지 다른 분야들, 다른 영역들에 통해서 제가 사실 마음의 위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들이 있었는데 금식을 하니까 그런 것들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께 진짜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금식 수양회를 함께한 성도 모두가 몸과 마음을 비우고 합심해 기도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녀임을 기억하고 목자의 심정으로 서로를 섬기며 온전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